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로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만일의 경우에 이 송환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고 한다면 그 책임도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지는 거 맞습니까? 네, 하여튼 뭐 부처랑 같이 협의해서 어쨌든 컨트롤 타워라고 보고서까지 썼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만일의 경우 허위 사실이 밝혀지거나 비인도적인 행위가 있었다, 또 국회법이나 국내법, 헌법에 어긋난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한 걸로 알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아까 말한 그 합동 정보 조사서의 그 전체 조사 보고서를 봤습니까? 다 보지 못했습니다. 다 안 보고 그러면 이렇게 중대한 건 안 읽고 그냥 대충 넘어갑니까? 영상은 봤습니까? 저희들이 영상도 안 봤습니까? 저희들이 쟁점에 대해서는 아니 이렇게 하고. 지금 중대한 문제를 통일부 장관이 이렇게 쟁점이 되고 있는데도 그냥 조사서 그 조사해놓은 그것조차도 그냥 정확하게 안 보고 대충 이렇게 대응을 합니까? 아닙니다. 하여튼 쟁점을 최대한 자, 물어보겠습니다. 중앙합동정보조사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평상시 통상적인 그런 조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합동신문조사에 중앙합동정보조사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정해진 통상적으로 하는 방법 정해진 절차를 처음부터까지 한 것 중앙합동정보조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통상적인 절차로 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단히 통일부 장관께서 다음에 혹시라도 허위 만약에 보고를 했을 경우는 책임을 지시 바랍니다. 국방부나 국정원, 청와대로부터 어디로부터 통일부는 제일 먼저 이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까? 이 나포는 통상적으로 상황 보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 나포로 언제 어디로부터 받았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받았습니까? 청와대로부터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어디로 국방부로부터 받았습니까? 처음에 11월 2일 장관이 11월 2일 날 누구로부터 받았냐고요? 이게 나포가 되면은 동시에 상황이 전파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사건 처리 전체적으로 어떤 규정, 어떤 법에 따른 것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법은 어떤 법이었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법이었냐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어떤 법이었냐고요? 최우선적으로 아니 어떤 법이었냐고요? 그 관련돼 있는 모든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아니 이건 굉장히 딱딱 정해져 있는 법인데 왜 장관이 어떤 법에 의해서 처리됐는지도 답변을 못하십니까? 그리고 그 처리라는 게 지금 많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법제처에 공식적으로 해석을 의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좀 설명을 잠깐만요. 그 메모 좀 해놨다. 그거 이따가 억울하면 좀 설명을 해주시고 저는 이런 지금 관련 법 규정도 따져보지도 안 했고 법제처에 공식 해석 의뢰도 하지 않는 게 처리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 추방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추방과 관련해서 이것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검토한 법률들은 많습니다. 자, 통일부로부터 제가 직접 받은 자료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 주민 추방과 관련해서는 없다 이렇게 제가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귀순 그 의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순 의사를 자필로 밝힌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필로 기춘 자필로까지 기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 말하자면 원래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아까처럼 그 합동 조사 거기에서 이제 기순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필로 이렇게 기순 의사까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추방을 했습니다. 관련 근거나 법도 정확히 없으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북한 이탈주민법 구조 1항 2호에 의하면은 북한 주민은 보호하고 비보호 이 두 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보호, 비보호. 네. 지금 이 경우는 무엇에 해당됩니까? 북한 이탈 주민은 자 비보호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보호 대상입니까 비보호 대상입니까? 북한 이탈 주민은 기순 의사를 밝힌 경우, 기순 의사의 진정성을 수용한 경우부터. 북한 이탈 주민에 해당됩니다. 북한 이 이탈 경우는 주민을, 자 지금 추방을 했었던 건데 비보호 대상으로 구분해서 강제 추방을 한 거죠. 북한 이탈 주민법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북한 이탈 주민법에 적용을 하지 않았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입니까 아닙니까? 헌법상. 헌법상 잠재적 국민입니다. 자 그렇지만, 잠재적 우리 국민입니다. 그러면 그렇지만, 이번에 강제 북송된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외국인입니까?
외국인입니까 국민입니까? 그렇지만 아니 외국인입니까 국민입니까? 일단 헌법상으로 잠재적으로 아까 표현대로 하자면 기순 의사라는 최소한의 절차를 일단, 거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외국인은 일단 아닌 거죠. 외국인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아니면 출입국 관리법상의 추방은 이 사람들한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나라 법에서 그동안에 해왔었던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법을 적용해야지 출입국 관리법상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추방을 적용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구나 증거도 증인도 진술도 우리나라에서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뭘 가지고 이렇게 우리 국민을 외국인 취급을 해서 법에도 없는 이런 추방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 3조 이건 완전히 헌법을 위반한 겁니다. 아까 뭐 무슨 여러 가지 법 적용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그 여러 가지 법 이외 상위법에 헌법 3조에 북한도 말하자면 한 번도 그 부속도들은 우리 영토로 되어 있고 우리 국민으로 취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북한에 우리 사법 관할권 밖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우리 관할권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 국민으로 보지 않고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 그런다면 아까처럼 의심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재판을 받아갖고 그 재판에 따라서 추방을 시키든지 그 밖에 다른 처벌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도 위반했고 관련된 모든 것도 외국인 취급을 해 출입국 관리법도 위반했고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귀순 의사가 있었느냐 귀순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정도가 아니라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이 본인의 의사를 완전히 다 무시해버리고 말하자면은 이 사람들을 갖다가 추방을 해서 완전히 사지로 보냈습니다. 북한은 고문 위험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고문 위험 국가입니까 아닙니까? 국가입니다. 그 고문 위험 국가에서 그 나라로 개인을 추방하거나 송환 인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국제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사법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위험한 곳으로 우리는 바로 보냈습니다. 북한하고 우리는 범죄인 인도 협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그냥 또 우리는 그쪽에서 요구도 하지도 않았는데도 그쪽으로 추방을 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인권을 중요시한 정권이었습니까? 얼마나 민족과 이 부분을 강조했었던 그런 정권이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전부 그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우리 정말 보내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까라고 많이 알면서도 이렇게 졸속으로 해서 보내버립니까? 장화 지난번에 제가 질문했을 때 동력선이냐 목선이냐 그랬대 굳이 동력선이라고 막 강조했었죠. 근데 오늘 또 목선이라고 그러셨죠. 아까 보고하실 때 목선이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목선이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목선에 모터가 달린 겁니다. 아까 목선이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얘기할 때는 동력선이라고 빡빡 우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것조차도 장관이 지금 파악하고 있지도 못하고 조사서 하나도 제대로 보지도 끝까지 읽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지로 보냅니까? 국민들이나 언론에 달리지도 않고 살짝 비밀리에 보내려 들켜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그런 국민들에게 의혹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드러나게 된다면 이건 당연히 청와대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컨트롤 타워니까.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일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 중에서 헌법 3조와 관련돼서는 잠재적 국민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법을 적용할 때는 남북관계의 이중성을 고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절차인 기순 의사의 진정성을 그런 절차를 거쳐서 북한 이탈 주민으로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표류하고 있는 북한 어민들 중에서 귀순하지 않겠다, 돌아가겠다 해서 송환한 숫자가 185명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10년간 정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 3조의 적용에 관련된 그동안의 어떤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귀순이 있었고 아까 그 사람들 귀순 의사가 없으니까 당연히 100만 원 돌려보내는 게 당연하고 그러면 귀순 의사도 없는데 잡아오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은 귀순 의사가 있다고 잡힐로 서명까지 했다고 했지 않, 진술까지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기다 똑같이 비유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의 생명이 이중적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지금 이중적으로 그 적용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거기다 갖다 넣을 수가 있어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 있냐고요? 국민의 생명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한 겁니다.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결.